책으로 하는 따분한 역사 공부 지겨울 때도 있죠. 천안 박물관에서는 도시 통영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를 눈으로 담아갈 수 있습니다. 자멸 결연 도시와의 교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안과 자멸 결연을 맺은 도시 중에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통영. 그 통영에 관한 역사와 또 전통 공예에 관한 특별 기획전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공감 천안과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에서는 4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멸결연 도시 통영의 역사와 전통 공예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 통제영과 전통 공예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와 경남 통영시가 자멸결연 도시를 맺었는데요. 통영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역사, 그리고 그 통제영에서 그 만들었던 공예품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통영이란 지명의 유래가 된 통제영. 그곳에서 전승 발전해온 공예를 세 가지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선시대의 삼도 수군 통제영이란 제목으로 전시됐는데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들이 한 곳으로 모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료에서는 수군 조련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모습은 첨자, 한자로 첨자라는 그 글자 모양처럼 전선들이 진을 형성하면서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삼도수군 통제사가 탄 그 좌선이라는 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첨자 모양으로 그 삼도수군이 모여서 훈련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충청수영 같은 경우도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시관에서는 바로 통제영의 12공방과 전통 공예가 전시 중인데요. 통제영의 공방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군영에서 처음 만든 것에서 유래합니다. 당시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12공방이 번영하면서 생활용품 제작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 갓 나전칠기와 같은 공예품은 전국적인 명성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12공방의 폐부방은 집안에서 쓰이는 가구를 제작하며 전통 공예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통영 2층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통제영의 12공방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목장은 이렇게 저 소목이라는 가구를 만들고요. 그 경첩이나 자물쇠를 뭐 황동 등으로 만들었던 분이 또 주석방에서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 저 소목이라는 목가구에 칠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칠방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 공방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통영 2층농을 만들었습니다. 12공방에서 만들어진 다양하고 특성이 오롯이 묻어있는 공예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과 정교함에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와서 전시를 보고 역사를 배우니 더욱더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천안 박물관에 오셔서 눈으로 담고 그리고 몸으로 느끼며 역사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멸결연 도시와 교류 전시회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천안 박물관에서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으로 마련됐는데요. 관람료도 무료이니 여러분들 얼른 와서 통영을 만나보세요.